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오늘 에어팟 케이스를 샀는데 너무 과대 포장이 돼서 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개봉을 할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 자, 아유, 요건데요. 다퍼남 에어쉘 TPU 투명 실리콘 케이스 1세대, 2세대 전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한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이고, 아프다 버렸네. 그래도 포장이 괜찮네요. 예. 요렇게. 아, 약간 좀 일반 실리콘 케이스 같이 생겼네요. 제가 그동안 썼던 카카오 라이언 케이스인데 한번 뺄게요. 그냥 싼 맛에 한번 샀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게 맞나? 여러분도 이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군용을. 아씨. 아,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때요? 그냥 막 예쁘다는 아닌데 투명해서 깔끔하네요. 네. 근데 뒤집어서 했네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잘 빠진다고 말씀드린 건 취소. 네. 괜찮네요. 예. 네, 특별히. 근데 막 예쁘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요 라이언 케이스를, 실리콘 케이스 좋아한 게 뭐냐면 요 먼지 구멍이 있어서 좋았는데,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기엔 좀 밋밋하네요. 여러분들. 예뻐요. 예쁜데 밋밋해요. 그래서 그 후기글 보니까 여기에 스티커 붙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예쁜 스티커 있으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주문했고요. 2,000원밖에, 1,900 얼마였더라 그건데, 나쁘지 않아요. 1,900 얼마의 구성이면 나쁘지 않은데, 제가 걱정하는 게 좀 잘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잘 빠지는 놈이었어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에어팟을 걸어두지 않고 가방에 넣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가 써보고 한번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냥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성비로는 훌륭해요. 네. 가성비로는 이제 저는 그 로켓 그걸 써가지고 좀 가성비로는 훌륭한데 그냥 하기엔 좀 밋밋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붙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아까 잘 빠진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거꾸로 껴서 그렇고 지금 안 빠져요. 네. 생각보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잘 빠지진 않아요. 네. 한번 제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네요. 네. 무난하다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